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그친 후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에는 평년기온을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호남 내륙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9도, 거제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8도, 김해와 양산은 1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두 공항 흐린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정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